임시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 21만여 명이 제주로 몰릴 전망입니다. 해외 대신 제주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이들의 예약이 줄을 이으면서 특급 호텔 객실과 렌터카 등은 동이 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도 걱정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도착 터미널이 캐리어를 든 여행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일찍 휴가를 내 연휴를 즐기려는 이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해외에는 못 나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을 오게 됐는데 목금토일월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다 모시고 이렇게 가족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17일까지 21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명가량 적지만 내국인은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서귀포 특급 호텔은 일부 고가 객실을 제외하고 대부분 만실인데다 30개 골프장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렌터카도 업체마다 예약률이 90에서 100%에 이르면서 차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마감이고 다음 주에도 마감이 돼 있을 것 같은데 15일 날도 광복절이 껴있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예약권이 높아요. 예. 하지만 제주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될까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늘어나 이번 연휴가 고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방역 관리자를 둬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무슨 얘기냐면 관광시설마다 격리소를 둬가지고 좀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장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대기했다가 구급차를 통해서 선별지로 진료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객 스스로도 연휴 기간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